네, 한 시간 반쯤 전에 이제 회담이 끝나서 회견하는 거 제가 직접 봤는데요. 북한과 이란 커넥션이 뭔가 금이 쫙 가는 소리가 나는 듯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정치적으로 북한과 군사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경제적으로도요. 자, 오랜 공사를 주고받는 계약 거래가 있습니다. 대림 산업이 1980년에 보여줬던 그 의리가 이제는 이란이 답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관련된 얘기, 오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 모습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이 앞으로 양국 관계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뜻깊은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 심규선 대기자께 먼저 네. 질문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정상회담 내용을 보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원칙적인 얘기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사실 이번 저기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네.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경제적인 협력, 네. 내지는 경제적인 공조를 네.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이란과 북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핵개발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이란이 과연 스스로는 핵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포기를 함으로써 어떤 경제 네. 제재를 벗어나는데 그런 이란의 경험을 북한에도 적용해서 네. 북한과 손을 끊을 것인지 네. 그것을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북한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반도의 어떤 평화 핵 없는 그 한반도를 지지한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얻어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줬으면 하는 말을 이란 대통령이 해줬다고 보는 건데요. 이정은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란 특수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페크가 감산을 하니 안 하니 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증산을 할 겁니다. 석유를 생산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석유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란 특수가 이란이 석유를 생산하면 할수록 더 떨어질 텐데 네. 원유가는 과연 특수가 있겠냐? 조금은 있겠지만 기대한 것보단 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우리 대통령도 알고 가신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특수를 하나의 축으로 내밀고 저는 북한에 대해서 대단한 지금 싸움을 걸었다고 판단하는데 북한하고 이란 군사 커넥션을 깨기 위해서 직접 저런 이 뭡니까 머리에 쓰시는 거 네. 저것까지 쓰시면서 루사리요. 루사리라고 우리 뛰어들었습니다. 시잡에 그래서 지금 하나죠. 저기에 이란하고 북한의 미사일 커넥션, 그다음에 잠수함 가디르 커넥션 등등해서 저기에 북한하고 관계가 많은데 네. 그걸 끊기 위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가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이란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네. 북한에 대한 그 유엔 제재 결의안의 네. 이행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마 약속은 이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 1989년부터 북한과 이란 간의 그 군사적인 커넥션을 봤을 때 네. 완전히 그 북한과 이란 간의 군사적 커넥션이 끊어진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네. 것이 일단 현재 뜨거운 네. 뭐랄까 국제적인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수그러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북한과 이란 간에서는 상당한 군사적인 그런 거래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점검하기로 하고요. 심정숙 기자.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도 끝났지만 이라는 실질적인 1인자가 따로 있잖아요. 오늘 밤에 만나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데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다고 하고요. 네. 한국과 이란이 수교된 게 사실은 1962년, 54년 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네. 대통령의 선친인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1969년에는 팔레비 왕조의 국왕이 먼저 초대를 했지만 어쨌든 불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성사될 뻔했지만 네. 모두가 다 아는 1979년 12.6이 터지면서 그 시해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그 정상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오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밤 11시에 이란에서 있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하는 장면인데요. 자, 그 장면입니다만 결국 자 한국과 이란이 수교를 맺었던 것이 1962년인데 54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이란의 존재가 그동안 국제사회 내에서 위치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박근혜 대통령 하메네이 1인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그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이 완전히 끊겼는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아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정은 편집위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저 장면처럼 김일성이 오히려 그 이란과 정상회담하면서 가까이 지낼 정도인데 일단 우리가 현재로서 이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첩보를 하나 입수한 게 있다면서요. 아, 이스라엘 셉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저기 관계자를 만났더니 이란 얘기 나오니까 막 흥분하시고 막 그러던데 네. 그 이란의 핵 개발을 아직도 이스라엘은 인정합니다. 미국이 네. 저 다시 저 회복한 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네. 저 이란이 북한하고의 네. 커넥션에 이제 저 스커드 미사일이 한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에 갔다라는 게 있고 네. 이란에 갔다 양론이 있습니다. 액체 추진 네. 로켓하고. 그래서 어쨌든 북한하고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저거를 깨기 위해서 저는 박 대통령이 갔다. 오히려 경제 개발보다 이게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이 저기 가서 가디리급 잠수함으로 명명돼서 있는데요. 네. 그 걸프만이 좁은 우리 항해처럼 얕고 좁은 바다거든요. 거기에 미국 잠수함이 들어오면은 그 가디리급 잠수함으로 가서 어뢰를 하거나 아니면 자폭하겠다는 게 과거 이란 해군의 작전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네. 모사드가 가지고 네. 있는 첩보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모사드는 북한이 현재 무수단 미사일의 전신인 네. BM-25, 20발을 북한이 이란에 보냈고 네. 그래서 이란에서 북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됐다라는 네. 것을 모사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북한이 이란에서 그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2007년도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실전 배치 그러니까 시험 발사를 안 하고 실전 배치한 것이 아니고 네. 이란에서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시험 발사 없이 2007년도에 실전 배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모사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요 미사일을 수출하고 돈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주변국에 파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네. 이 1998년도 5월 달에 네. 북한이 노동미사일 10발을 네. 1억 5천만 불에 팔았습니다. 이란한테요? 아닙니다. 파키스탄한테. 파키스탄한테. 예. 팔았는데 그냥 미사일만 준 게 아니고 무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란에다가 네. 무수단 미사일을 뭐 20기를 뭐 갖다 줬다고 하지만 네. 그냥 갖다 준 게 아니고 그 무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조립하는 기술, 그다음에 시험 발사도 전부 다 이란 사람들을 진짜 보는 앞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직접 쏴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이란의 그 가우리 샤하브 미사일, 네. 완트3가 전부 다 북한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를 여쭸던 이유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몰래 팔던 그 관계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갑자기 바뀔 거라고 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는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게 무기를 판매하는 게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네. 군사동맹이 제일 친한 겁니다. 한미 간에. 그럼 네. 무기도 왔다 갔다 하고 병력도 왔다 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무기 거래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 소련, 러시아가 수비하고 난 다음에 소련의 불곰 사업에 따라서 소련 무기, 구소련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때 우리의 그때 국방부 장관인 권영희 씨가 저쪽에 얘기한 게 뭔가 하면 너희랑 나랑 무기 거래를 하는데 네. 북한하고 너희가 우호조약에 따라서 자동 참전을 네. 유지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해서 파기시킨 적이 있거든요. 아, 파기를 요구하는 근거가, 우리가 무기를 주고받는 네, 사이다? 네, 그 정도로 안 돼요. 지금 우리 한중 간에는 서로 굉장히 가깝고 교역이 많지만 무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란하고 북한이 가까운 건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뛰어들어가서 네. 일단 처음엔 경제부터 하겠죠. 네. 그다음에 저거를 서서히 돌려놓을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과거 북한하고 얼마나 가까운 나라였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잠수함도 판매하고 KT-1 훈련기, T-50 판매하면서 계속 들어가면서 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란을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과거 팔레비 정권 시절만큼 돌려놓는 대단한 노력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정치와 군사, 경제를 좀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심기전 대기자 아마 저희가
이 만든 지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이란과 경제관계는 어떻게 맞을까에 필요한 이 지도인데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88년 7월에 네. 이 사건 때문에 이란에 취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라크가 칸간이란 지역에 이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미사일로 공격했거든요. 네. 거기가 바로 우리 대림산업이 여기서 가스 정유소 공사를 정유장을 짓고 있었던 그 공사 현장인데 당시 13명이 돌아가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때 이란은 88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팔레비가 축출을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국가를 개방을 안 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취재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 가고 싶은 생각들은 많았지만 우리 저기 국내에서 네. 이란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라크 칸간을 폭격해서 한국인 근로자가 죽으니까 네. 이란 대사관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네. 한국 기자들 이 칸간 한번 가셔서 네. 이라크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좀 봐주실래요? 네. 이런 제안이 온 겁니다. 그때 이곳에 칸간에 가셨을 거죠? 네, 그렇죠. 살짝 그때 이란의 문을 열었을 때 네. 한국의 기자들 몇 명이 네. 바로 비자를 받아서 간 게 7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 저쪽 현재 지역이 저건 그때 갔던 우리 김영만 네. 사진부 기자하고 같이 가서 찍은 건데 네. 당시에 얼마나 그 뭐랄까 오랫동안 경제 제재라든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네. 차가 거의 녹슨 네. 그런 강판에 차가 돌아다닌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을 매도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저기 보이는 약간의 어떤 그 가족 사진 이런 거는 네. 사진 기자의 눈에 네. 저렇게 전쟁이 있어도 네. 그래도 일부에서는 생활이 있다는 것을 네. 기자가 본 겁니다. 저건 봐도 보시다시피 미국을 비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총을 겨눈다는 네.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자동차가 저렇게 굉장히 거의 무슨 뭐 고물차 수준 레이건을 공격하는 그런 건데 단 하나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네. 밤에 가다 보면 자동차가 네. 멈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네.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근데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이 네. 전부 뒷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한쪽으로 밀어주고 그다음에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신문 날짜를 보니까 1988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한 두 달 전쯤의 상황인데 자, 지금 이라는 게 전후 특수를 기대하는 한국 기업, 현지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대림 산업이 들어갔는데 공장이 폭격을 맞았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공사를 했다. 그거는 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감동적으로 볼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저기 전후 특수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줬으면 하는데요. 네. 당시에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다가 이란이 정전화를 수용을 합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것이 국가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시에 네.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이것을 갖다가 수용을 합니다. 거기 때 당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금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가 당시 대통령이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전쟁이 없어지면 전쟁이 중단이 되면 워낙 이란이라는 나라가 크고 네. 그다음에 자원도 많고 지금 뭐 네. 8천만 명의 제가 볼 때는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 아마 전 세계 18위 정도 권의 국가니까 네. 굉장히 우리 더군다나 우리 중동 붐을 일으킨 첫 번째 국가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목이 나왔는데 그게 28년 후에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 제목을 사실은 날짜만 가리고 요즘 신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란이 경제적 봉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자가 살 집이 필요 살 집이 필요 없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공사를 하다가 멈춘 집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전쟁 중이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전쟁 중이라 물자가 없어서 집을 안 짓는 거냐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서민들이 아닌 네. 부자들이 팔레비 왕조 시대 때 부자들이 짓던 집은 안 짓는다 이제. 네. 오히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네. 임대주택이라든가 작은 집들은 많이 줘도 저런 집들은 못 짓게 했다라는 의미여서 전혀 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와 이제 이란의 경제 협력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몇 가지 숫자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란, 야, 경제 제재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 거죠. 나 지금 이정훈 의원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계속 오랫동안 겪겠군요. 그럼 미국이 봉쇄, 컨테인먼트 하게 되면 저렇게 강력합니다. 지금 북한도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제로 상태에서 경제가 크기 시작하면
지금 6% 전망하는데 두 자릿수로도 뛸 수가 있죠. 네. 그게 특수가 이제 하나 예상이 됩니다. 자, 올 1월 달 이제 핵 개발하다가 아니 너희 나라처럼 석유를 깔고 안고 사는 나라에서 왜 전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필요하느냐. 제발 좀 무기 개발은 그 뜻을 버려라 했더니 이제 수용한 거잖아요. 수용했다고 미국이 판단을 했죠. 네,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온건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작은 아마디 되는 다이드라는 네. 현직 대통령은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이 된 로하니 대통령이 굉장히 온건파이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는 것도 뭐 국제사회가 전부 인정하는 사실이죠. 네, 굉장히 표정이 온화한 로하니 대통령 모습인데 사실은 저 유엔 무대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정도로 아주 고강도 발언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쨌건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좀 누려야 될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대통령도 핵개발 관련해서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이란과 협력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대북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자, 얼마나 좀 잠재력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역시 또 숫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자, 인구 7,900만 명, 세계 원유 매장량 4위, 천연가스 매장량 2위. 역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236개 기업이 경제 사절단을 구성해서 이란을 방문했잖아요. 심성숙 기자, 네. 어떤 경우인가요? 자, 일단 통신기업들이 많이 갔습니다. SK 최태원 그 회장이 이번 그 사절단에 동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LS, 포스코의 권호준 회장, 그다음에 LS그룹의 구자열 회장, 그리고 KT의 황창규 회장까지 하여튼 국내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통신과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그 총괄하는 경제 총수들이 이번 박 대통령 그 이란 방문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SK도 봤고요. 포스코도 그렇고요. 자, LS가 전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니까 네. 이란 개발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아까 인구 8천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란이 그중에서도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란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 기자로부터 받은 그 촬영 원본을 봤는데요. 네. 그 젊은이들이 그 와이어리스 핸드폰이라 그러나요? 블루투스나 이런 네. 것들을 네. 하고 다니는 모습을 테헤란 시내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저희가 이제 채널A가 찍은 그 모습인데요. 오늘의 테헤란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1월까지 국제사회 제재를 받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두운 국가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네. 정말 그 좀 활기에 차 있는 모습이었고요. 젊은이들이 그 휴대폰 사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저 장관끼리 이란과 한국의 장관끼리 나눈 얘기를 보니까 자 22조 8천억 규모의 경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직접 대화를 나눴고. 이란의 석유부 산하 언론사에서 직접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일단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원할 테니까 자 결국 이란 분들의 마음을 얻는 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로사리라는 저 히잡을 직접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뿐만 아니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식 행사에는 계속 저 로사리를 쓰고 다니고요.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우리 집에도 안방에 누구 손님이 올 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저 네. 나라에 그리고 이란이라는 굉장히 낯선 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상대방 문화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 루사리를 계속 쓰고 또 그리고 그 지도자들하고의 그 악수하는 거 그것도 네. 안 하고 대신 몸내로 가름을 하는 그런 뭐 일종의 그 예의를 보이는 그런 행보를 한다고 합니다. 아, 보통 정상회담 때 이제 정상끼리 악수를 하는데 이슬람 문화를 감안해서 여성과 악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목례로 대신 해달라는 이란 측의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그렇네요. 합니다. 그렇네요. 의전을 위해 나온 이란 강요들을 향해서 인사만 네. 목례만 할 뿐 네. 손을 잡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부의 대통령이 네. 저기 그쪽 그 주문에 맞춰서 네. 저런 걸 쓰고 그래야 되냐 아마 일부에서 그런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전혀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은 지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예법이라 이런 게 있다면 네. 당연히 가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뭐 전혀 그 국격이라 이런 게 손실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제가 저 이란 갈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때 당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쥐리에서 테헤란으로 들어가는데 네. 조금 저 잠시 후에 테헤란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딱 그러니까 네. 그 비행기 안이 전부 다 여자들이 전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깜짝 놀랐더니 전부 가서 저거
루산인가요? 그거 하느냐고 화장실 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죠. 다 이란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도 그 당시 그 나라의 존중 문화를 다 존중하고 그렇죠. 네, 저는 여자들이 저런 다 일어났죠. 그걸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이란에 막 도착한 대통령의 모습 봤습니다. 잠시 후 오후 11시, 밤 11시면 우리 시각으로 이란의 1인자 하메네이 옹과 회담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란에서 한국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까 싶은데 한국 드라마 인기가 이렇게 높은가요? 한류가 정말 의외로 엄청나게 인기가 높은 데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대장금이 그 2006년도인가 방영이 됐는데요. 네. 시청률이 9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90%. 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그 이영애 씨가 나오는 대장금을 봤다는 얘기고요. 지금 나오는 주몽, 송일국 씨 주연의 저 주몽뿐만 아니고 또 최근에는 육룡이 나를 잘 아는 정말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국빈급 대우를 받는 걸 제가 작년에 직접 취재를 했는데 네. 부안 이란 대사관에서 신년 하례였대요. 네. 다른 어떤 그 유명인사들 빼고 이영애 씨를 추천을 해서 네. 신년 인사를 하는 그런 뭐 그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영애 씨는 어디서도 인기네요. 시진핑 주석이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누구를 좀 모셨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영애. 그래서 같이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기록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류의 힘이겠습니다. 저런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많이 이해했다면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모색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외교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 장면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김정곤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